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어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어. 예! 그 오늘 특집 댓글이 작게 돼 크게 해요? 와, 얼굴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소두 대 대두. 아니, 내가 대두는 아니야. 아니야, 대두야. 대두도 그게 있어, 중대두. 그러니까 중두에서 약간 그냥 대두. 그냥 대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어쨌든 대두 대에서, 아니, 소두 아니구나. 오늘 뭐. 오늘 어떤 컨텐츠예요? 오늘의 컨텐츠, 껍질 대 속살. 사람은 적으로 껍데기가 중요하죠. 그러냐. 저는 속살로 가겠습니다. 저도 속살로 가겠습니다. 네. 누가 속살을 먹고 누가 껍질을 먹어요? 오늘 게임 계란 껍질 빨리 가시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껍데기 하나만 주시면 돼요. 네. 저 아시죠? 저희 어머니 계란이 잘 안 따신 분이에요. 아, 민지 어머니 계란이야? 아니 이게 뭐 어떤 드립이 아니라 실제로 민지 씨가 계란을 많이 삶아 오는데 그 계란이 유독 안 따져요. 우리 어머니한테 팁 좀 주세요, 여러분. 어머니 여기다가 소금을 좀 넣거나. 소금 넣어요. 식초. 식초 넣어요. 뭐가 문제지? 자, 시작합니다. 시작. 제가 조지고 싶어서 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게. 이걸 계란을 깠다고 말할 수 있나? 계란을 부셨다는 표현이 더. 껍질 붙어 있네요. 껍질이 어디 붙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는 껍질이 아니죠. 아, 이거 그럼 무슨 뭐죠 이게? 아, 근데 진짜 이 집 계란이 안 까져. 계란이 진짜로? 그럼 제가 먼저 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조건이 있다고. 계란 껍질이 많이 붙어 있어. 똑같은 기준이야. 와, 민지 어머니 계란이 맛있어. 까기 힘든데 맛있어. 저는 속살. 아니, 저는 껍질. 첫 번째 음식 주세요. 오, 오 예. 다 껍질 대 속살. 요거는 껍데기 없어요? 이 백숙은 저희가 껍데기를 다 떼냈어요. 어때? 너 이거 먹어봤어? 이거 핫하잖아. 맛있네. 한 이유가 있어? 엄청 바삭바삭하고 엄청 매콤하고 짭짤해요. 근데 이게 속이 없어요. 그냥 튀김옷 느낌이네. 그냥 튀김옷 먹는 거야. 닭 속살? 닭감자 진짜 뻑뻑하다 이렇게, 이렇게 먹으니까. 원래 그 백숙도 껍질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그래. 목매워. 리얼 순도 100% 닭가슴살이네. 와. 와. 편의점에서 먹는 거 먹다 보니까 입안에 수분을 다 빨아가. 이 정도 수준. 제가 옛날에 보디빌더 준비할 때 먹었던. 무슨 보디빌더였어요? 키즈 보디빌더라고. 아, 키즈 보디빌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닭 가슴 사이에 붙어 있는 거 이거. 이게 맛있는 게요. 그 똥이야. 뭔 똥이야. 이게 맛있는 거야. 이거 완전 별미야. 나 똥 좋아하는 처음 봤네. 똥 아니라니까. 똥 아니면 뭐예요? 내장. 닭은 그리고 모가지거든요? 근데 혹시 기린 잡아왔어요? 닭이 아니라 오늘 기린 고기예요? 기린 모가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모가지가 무슨 맛을 먹는 거예요? 모가지 맛. 근데 살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야들야들해? 응. 쫄깃쫄깃해. 응, 맞아 맞아. 쫄깃쫄깃한 느낌. 그래. 근데 너 말하면서 계속 먹는다? 그래, 중독성 있어. 존나 짜고 물리는 강냉이야. 맛은 있는데 많이 못 먹어요. 그냥 맥주 안주? 다음 음식 주세요. 어 뭐야 돼지 껍데기 대 속살. 돼지 껍데기 부분을 다 잘라낸 거예요. 완전히 맛있겠네. 난 껍데기인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도 갈게요. 직관에 불고기 맛도 나는데 매운 맛도 나고. 식감은 어때요? 엄청 쫀득쫀득해. 맛있다. 진짜 맛있네 이거. 저는 통 돼지 속살 한입만. 이게 존나 착 감겨요. 이거 싹 빼볼게요 제가.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숟가락. 숟가락. 오 성공했네. 근데 이거 숟가락으로 어떻게 먹으려고? 숟가락으로 먹지. 내가 이 정도는. 오케이. 오케이. 오.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한입만? 실패.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새끼 뭐야? 와. 맛있다. 엄청 부들부들해요, 지금. 상태가 촉촉해요. 껍데기가 없는데도 괜찮아요? 이거 나은 것 같아. 맛있다네. 맛있다면서요.
맛은 있는데 먹기가 싫어요. 이빨 나갈 것 같아 진짜. 천 번 씹어야 돼 하나 다 먹으려면. 맛있는 껍데기 하다 쌈이 싸가지고 딱 발라가지고. 언니 맛있나? 써 지금. 아, 맛이 없어? 써서 한 장인데 막 두 개가 케이크가 아니야? 아, 너 혹시 눈치 못 챘냐? 아, 그거야. 내가 아까 여기 있는 걸 계속 일로 갖다 놨거든? 아, 맛있다. 그래 지금 상태가 케이크 없는데도 괜찮아요? 이거 안 한 거 같아. 하나 먹을게요. 와, 입이 전혀 커, 얘 진짜.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역시 살을 먹어야 돼, 석살을 먹어야 돼. 엄청 부드럽고 육즙이 너무 많아. 옆에 껌씹는 형 하나 있거든요. 나 총 나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오늘 다 먹으려면 진짜 24시간 딱 걸려요. 자, 다음 음식 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껍질 대 속살이잖아요. 좋은 텐션을 위해서 컨셉트 하나만 하고 갑시다. 네. 건어물 사장님이 그렇게 이거 너무 좋다고. 사장님이니까 그렇지. 왜 바로 버려요 먹고 마자. 먹자마자. 맛있는데? 이게 진짜 건강에 너무 좋대요. 관절에도 좋대요. 피부에도 좋대요. 이거는 뭐예요? 속살이에요? 네. 와, 완전 이걸 떼갖고 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살이 왜 이렇게 두툼해? 살이 이만큼 두툼해요. 진짜 맛있겠다. 짭짤해? 오이씨. 어부솔트 다음 쌈장이야. 야, 그것도 있네. 여기 저거 아가미. 사장님이 짠돌이야. 안 버려. 이건 버릴만 하거든? 안 버려. 먹어봐. 아, 싫어. 아, 먹어봐. 싫은 게 어딨어. 아, 싫어. 아니, 근데 죄다 아가미야, 이씨. 아가미. 왕아가미. 아가미, 이씨. 아가미 튀김 아니야, 이거 그냥? 아가미. 아유, 생선 아가미밖에 없어. 한번 살짝 먹어볼게요. 오우. 안 돼! 아, 설탕을 할 거면 좀 소금이랑 같이 갖고 아주 화끈하게 절여주시지. 이거 너무 겉에만 절이셨다. 첫 맛은 맛있어요. 약간 그냥 설탕 과자 먹는 것 같은데 끝맛이 생선 비린내가 개세게 올라와요. 자, 마지막! 수박 껍데기 대 수박 총.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됐어요? 치워달라 그런 거였네. 수박 껍데기 대 수박 속. 뭐야 이거 뭘로 먹으란 얘기야 이거? 아, ASMR이야 뭐야? 아, 이거는 실 먹어도 되는 게 껍데기 초록색을 까냈잖아요. 이거 안에 걸로는 요리도 해 먹어요. 자, 드세요. 와. 저분 얼굴 좀. 눈이 안 보이잖아. 걸었어? 야, 안경 샀냐? 고글 샀어, 고글? 아, 더럽다고. 개맛대가리 없어. 무슨 맛이긴 알면서 수박 파먹을 때 그 초록색 맛. 한 입 그럼 맛있게 먹을 테니까 한 입 줘. 여기로 이렇게 맛있게. 한 입. 오! 이렇게 심술이 나 보이냐, 얘가? 저 랩이 줄로 웃겨. 몸을 묶여, 이러고 있으니까. 아, 먹으면! 먹으라고요! 자, 먹어볼게요. 아까 못 먹으니까. 먹어. 껌은 그냥 요것보다 엄청 단단한 느낌이고. 오이! 오이! 오이야 가까워! 오이랑 똑같네. 아, 근데 왜 못 먹어요? 나 오이를 싫어하니까. 아, 진짜? 근데 너 먹을만 하다 그러면서 먹자마자 바로 자꾸 이걸로 입을 헹군다? 아니, 밸런스 맞춰야 돼. 아, 저 수박 맛있다. 아, 근데 수박 너무 맛있게 먹는다, 얘. 자, 이렇게 껍데기 대 속살 해봤는데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모자 좀 쓰고 갈게요. 예쁘게 좀 씌워주세요. 개인적으로 오늘 모자 하나 득템한 것 같아서 귀엽다. 집에 가는 기분이 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포장해서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지금 포장돼 있네 내가. 아.
아, 저는 속살들을 먹어봤는데 속살들이 아무래도 다 그 안에 있는 속살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이게 다 해체하고 이러는 거지 않나.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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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감사합니다. 또 온다. 월월.